요 24살 범띠들은 공부를 버렸던 사람들은 공부를 한다고 대드는 운이고, 공부를 하던 사람들은 외려 공부를 버리는 사주가 되고, 이 사주들이 2021년도에 최고로 이변이 많은 사주들. 반대로 역행수가 한 번은 그내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바꾼다는,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고등학생들이 이과로 갔던 애기들이 문과로 가고, 문과 갔던 애기들이 이과로 가듯이 2021년도는 요 범띠들이 최고의 이변이 많은 해입니다. 그래서 한 번쯤은 잠시 잠깐 내 몸과 마음이 바람이 났다가 다시 잡힌다고 해야 되나? 그럴 정도로 이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럼 막 이렇게 정말 공부를 하다가 다른 게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다 공부하고 싶다면은 그런 이변성들이 최고 높은 해가 2021년도. 정말 좀 해도 나쁘진 않을까요? 뭐한 번쯤 이탈은 인생의 경험이니까 결론은 원점으로 오게 돼 있으니까.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냥 이제 36세 되시는 또 호랑이 기분 느낌이 어떤지. 결혼운이 굉장히 많습니다. 결혼운이 많고 헤어졌던 사람하고도 다시 만나는 인연들이 많고, 또 시험 쪽으로 굉장히 2021년도는 승산이 많다고 봐야죠. 또 인연의 운도 많고, 외려 그 독신자들이 마음이 변하는 해. 외려 더 좋은 해네. 36살 되시는 이 범띠분들은 지금 또 운이 좋다고 했으니까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은 또이 승진을 할 수도 있을까요? 많아요. 아, 또 진짜 많습니다. 승진도 할수 있어요. 승진운도 많고, 직장을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. 그다음 이제 48살 되시는 호랑이띠 분을 통해서 그런지 좀. 48살 이 범띠생들이 남자분들은 거의 공직에 좋아요. 그리고 군인이나 이런 경찰직도 잘 맞는 양반들. 여자분들이라면은 굉장히 화끈바끈하면서도 보수적이고 이기적인 면들이 많으신데, 그래도 이 양반들 사주팔자들이 2021년도는 부동산에도 굉장히 투자를 하신다면은 사고파는 문서에도 승산이 많은 사주. 근데 좀 인간의 바람이 많습니다. 이별수들이. 그래서 그 이별수들은 한번더 생각해야 좋아. 이 양반 사주들이 의외로 고집이 세고 누구 말에 잘 우지자지 안 하는 성격들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사람 한번 싫으면은 거기까지만 가기 때문에 인간의 이별수들이 많습니다. 그럼 그도 48살 되는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또 이혼을 또 조심을 해야겠네요. 1년, 2년이 고비수들이 많죠. 그래서 이 양반들이 50이 넘어서야만이 부부가 탄탄대로. 48살 되게 고집세다 했잖아요. 네. 동갑내기로 이 호랑이띠끼리 48살끼리 만나면 가정은 파탄 나버리나요? 엄청 잘 맞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국가 극이지. 아, 완전 극이에요? 서로가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. 그다음 이제 60세 되시는 범띠분들 동생 어떤지 여쭤볼게요. 60세 범띠들은 이제 무서운 거 없습니다. 오. 무서운 거 없고, 겁대가리 없고, 투자를 해도 괜찮고, 남자라면은 여자를 버리는 것도 과감하고, 여자도 뭐 자기 인생을 판단한다고. 그러니까 변수가 굉장히 큰 애예요, 이분들이. 정말 호랑이가 이제는 진짜 뭐 어느 산에 어느 호랑이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 누구의 눈치 안 보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, 2021년도는. 근데 그러면 또 조심해야 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? 관제 구설, 몸수들도 그렇게, 뼈 쪽으로는, 관절 쪽으로는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네요.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2세 되시는 또 호랑이 때문에 72세 범띠들이 굉장히 젊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봉건적이고 남의 말이 우지자지 않으면서도 내 것을 굉장히 챙기는 스타일들이에요. 엄청나게 다 주는 것 같아도 내 것은 항시 쌓아놓는 사주고, 빼놓고 몰래. 그렇다고 자식한테 엄청나게 다 퍼주는 스타일들도 아니야. 형제한테도 마찬가지지만. 그래도 이분들이야 그냥 탄탄대로잖아요. 근데 단지 이제 오장 쪽으로 우이, 위, 간, 간. 남자분들은 극히 전립선 쪽으로 몸수들이 최고 안 좋은 해입니다. 그럼 이 범띠분들 같은 경우는 또 자식 문제로는 또 문제가 그렇게 있진 않을까요? 자식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이분들은 자식한테 완전히 빠지는 분들은 또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
참길 줄 아는 분들이라는 거지. 내가 우선이라는 분들.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것을 챙기고 가는 거예요. 자기애가 되게 좀. 그렇죠. 거의 그런 분들이 많아요. 왜냐면 중심이 정확하거든. 범띠 분들이 2021년도는 그렇게 운하고는 나쁘지 않은 해예요. 근데 남의 일에 앞서면은 내 것을 주고도 뺨을 맞고 관제 구설수가 많습니다. 그래서 운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12가지가 다 준 것은 아니에요. 1년 12달 중에 이 양반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달은 4월, 9월입니다. 4월, 9월. 예, 요 달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.